3회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08페이지 1번. 3일은 한 공장에서 100명의 직원 모두가 팀 구분 없이 승용차와 트럭을 생산하고 있답니다. 상황을 잘 생각하십니다. 한 공장에서 팀 구분이 없대요. 승용차하고 트럭을 같이 생산하고 있답니다. 승용차 생산과 관련하여 원가 행태와 추적 가능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는 경우 기억의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직접 원가 중에서 변동 원가가 무엇이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1번 봐보시면 승용차용 타이어 원가 이게 맞겠죠. 승용차하고 트럭하고 구분해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승용차를 생각을 했을 때 봐보시면은 타이어는 거기 일정하게 한 대당 몇 개씩 붙게 돼 있으니까 변동원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얘가 승용차인지 트럭인지 답이 1번이고요. 2번 공장 감가상각비는 한 공장 내에서 하니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적 가능성이 없고요. 공장장 급여 마찬가지고 식당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0명이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어떤 것이 승용차 쪽이고 어느 쪽이 트럭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2번 가보시면 거기 결국 뭐 물어보고 있습니까? 기초 원가하고 가공 원가 물어봤습니다. 1회에서 나왔는데요. 기초 원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합하면 기초 원가였습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가 30만 원이고요. 직접 노무 원가가 20만 원이니까 이두개 합하면 50만 원. 얘가 기초 원가가 되고요.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 원가 더한 겁니다. 그럼 20만 원에다가 변동,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두개 더하면 40만 원이니까 총액은 60만 원이 되죠. 그래서 답이 4번으로 갑니다. 기초 원가하고 가공 원가 개념은 알고 있느냐? 1회에서 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3번 다음 설명과 관련된 원가회계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직접적인 대응이나 간접적인 원가 배분 방법에 의한 원가 측정을 통하여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항목이다. 원가 대상이죠, 그게. 이것에 대한 전통적인 예로는 제품, 부문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활동, 작업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원가 대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표적으로 제품이 될 것이고요. 간단한 내용이고. 4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로 분류하기 가장 어려운 항목은 되어 있는데요. 재고자산의 원가다. 무슨 얘기예요? 제품 제조 원가가 될수 있는 게 뭐냐? 공장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1번, 원재료 구입 시에 발생한 운송비용. 원재료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이니까 직접 재료비. 얘는 당연히 제조 원가가 될 것이고요. 2번, 공장 건물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공장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제조 원가가 됩니다. 재고자산 구성할 거고요. 3번, 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피복비. 공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고요. 4번, 회사 제품의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매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공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얘는 판관비를 가면 되고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요. 5번은 앞에서 나온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넘어가시고. 6번, 앞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숫자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3일은 두 개의 제조 부문과 한 개의 보조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 중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변동 원가가 100만 원이고, 변동 원가 100만 원 표시해 두시고, 고정 원가는 60만 원이었다. 보조 부문에서는 두 개의 제조 부문의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데, 각 제조 부문이 실제 사용할 시간과 최대 사용 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다 해놓고, 밑에 제조 2번 부분에 배부될 보조 부분의 원가는 얼마인가 해놓고 이중 배분율법을 사용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자고 했어요? 거기에 최대 사용 가능 시간 옆에는 뭘 쓴다? 고정 원가를 쓴다. 해서 60만 원을 적으시고 실제 사용한 시간 여기는 변동 원가를 적죠? 100만 원을 적습니다. 해놓고 이제 옆에 제조 2번이 문제니까 60만 원을 나눠주는데요. 800시간에 대해서 700시간이니까 60만 원에 대해서 15분의 7로 가면 되고요. 60만 원은 15분의 7로 가고. 그럼 이제 실제 사용한 시간이 100만 원을 나눠줄 때는 비율이
400시간, 400시간이니까 얘는 50%네요. 반절이니까. 그러면 얘가 50만 원 된다는 얘기고 얘가 28만 원 되네요. 합해보면 78만 원이 답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번 연습하셨습니다. 거기 최대 사용 가능 시간 옆에는 고정비를 쓰고 실제 사용한 시간에는 변동원가를 쓰고 해서 나눠주면 된다 해서 연습해 두십니다. 7번 문제는 앞에서 나온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넘어가시고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제 9번 봐보십니다. 다음은 3일의 단기 생산 활동과 관련한 자료고요. 기초 제공품이 없답니다. 단기 착수량이 1600개인데 단기 투입 원가가 24만원, 완성품 수량이 800단위. 모든 제조 원가는 공정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할 때 가공 원가다 그 얘기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200원이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얼마인가? 간단한 문제입니다. 봐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없기 때문에 선입 선출이냐 평균법이냐 의미는 없고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완성품이 800단위, 제공품이 800단위. 그런데 얼마나 진척됐는지는 몰라. 근데 얘는 가공비래. 그러면 얘는 800개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단기에 진행된 비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이 나올 텐데 보시면 단기 투입 원가가 24만 원이래요. 24만 원인데 단위당 원가가 얼마 뭐라고 했습니까? 200원이랍니다.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누면 얘가 나오니까 얘를 얘로 나누면 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12,000단위 아니 1200단위가 나와요. 그러면 800단위에 대해서 400단위가 더해져야 되니까 여기는 몇 퍼센트다? 50%가 진행돼서 400개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0번도 중복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1번도 앞에서 1회 문제, 9번 문제에서 답이 4번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고요. 12번. 실제 원가 계산을 사용하던 3일은 새롭게 표준 원가 계산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관리 부서의 실무 담당자들은 표준 원가 계산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무 담당자는 누구인가? 봐보시면 강부장. 표준 원가를 도입하면 차이 분석을 실시하는데 맞죠? 차이 분석의 결과는 단기에만 유용하며 차기의 표준이나 예산 설정에 피드백되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아니죠. 지금 차이 분석의 결과가 차기의 표준이나 예산 결정할 때 피드백 돼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이 표준 원가의 장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강부장 제일 높은 사람인데 어문 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부장이 틀렸고요. 황과장 가보시면 표준원가의 달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제품의 품질을 희생시킬 수가 있고 그렇죠. 너무 목표가 높으면 그 얘기예요. 납품업체의 표준원가를 기초로 지나친 원가 절감을 요구할 경우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얘는 표준원가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정대리 표준원가는 기업 내적인 요소나 기업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수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하지 않을 경우 향후 원가 계산은 왜곡할 소지가 있다. 맞죠. 표준은 조금씩 변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준은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고요. 김사원 표준원가는 사전에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지만 표준원가의 산정이 객관성이 보장되기 힘들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표준을 잡을 때 객관성 보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다. 얘도 단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번 문제를 가지고 표준원가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그 정도 봐두시고요. 13번 문제도 중복된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이제 14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의 한계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표준원가가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에 객관성이 보장되기 힘들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아까 12번 문제에서 김사원이 했던 얘기입니다. 봐두시고요. 2번 표준원가의 적정성을 사후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래 원가 계산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 아까 정대리가 했던 말이죠.
3번 표준어 과계 선진도를 채택할 경우 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역시 얘도 표준 원가 계산 제도도 숫자화된 차이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계량적인 정보만 너무 강조하는 성향이 있어요. 비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예외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양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적인 예외 사항을 무시하기가 쉽다. 얘도 단점입니다. 봐두시고요. 유의점이죠, 일종의. 15번 3일의 변동 제조관제 원가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변동 제조관제 원가 예산은 얼마인가? 용어 봐보시면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변동 제조관제 원가 예산 얘가 지금 어딜 얘기합니까?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이 표현이 나오면 제일 오른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일 오른쪽 가격을 물어보고 있고요. 밑에 봐보시면 실제 작업시간 기준으로 한 변동 제조관제본가 예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량 곱하기 표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러면 얘가 240만 원 가운데 이 얘기고요. 변동 제조관제본가 능률 차이니까 얘하고 가운데하고 제일 오른쪽 차이죠. 능률 차이. 지금 20만 원이 불리하답니다. 그러면 얘가 원가인데 얘가 실제고 얘가 표준이야. 실제가 더 많이 발생하면 불리할 거야. 그러면 얘는 차감을 해줘야 되죠. 220만 원. 얘가 답이 됩니다.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이 표현을 보고 제일 오른쪽이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봐두시고요. 16번 3일의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박스 안에 있고요. 그 밑에 직접 재료 원가 킬로그램당 실제 가격은 얼마인가? 앞에서 나온 문제하고 똑같은데 지금 가격 차이가 유리하다. 이것이 지금 불리하다. 이 차이만 있습니다. 좀 차이가 나니까 풀어봅니다. 직접 재료 실제 투입 수량이 만 킬로그램이고 제일 왼쪽이죠. 그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 킬로그램당 표준 가격이 400원이랍니다. 그러면 얘가 실량, 실가, 실량 표가니까 얘는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요. 지금 표준 가격을 줬죠? 400원으로 해보면 얘가 지금 400만 원이 될 것이고. 그런데 직접 재료 원가 가격 차이 100만 원이 유리하답니다. 실제고 표준인데 실제 원가가 적게 발생을 해야 유리한 차이죠. 그러면 빼줘야겠네. 300만 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으로 가죠. 앞에서 나온 문제하고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연습해 두십니다. 17번도 중복되는 문제입니다. 18번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중복이 돼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봐보시면 중요한 문제예요. 2001년 3월에 영업을 시작한 3일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실제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01년 3월과 4월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되어 있고 밑에 2001년 4월 중 박스 안에서 봐보시면 3월, 4월 나와 있는데 4월 중이에요.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20만 원이라고 할때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뭐 생각하셔야 됩니까? 변말초전 생각해야 됩니다. 해보면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될 것인데 얘가 얼마라고요? 120만 원이랍니다. 이게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8천 단위로 생산을 했고요. 판매량이 7천 단위니까 그러면 3월 달에는 천 단위가 남아 있었네요. 그 고정제조관제본가는 160만 원. 그러면 4월 달이 지금 기준이니까 기초에는 천 단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산을 9천 단위 해놓고 판매량을 만 단위 했기 때문에 기말에 남아 있는 건 없네요. 그러면 기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기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생각하면 돼요? 고정 제조관제 원가, 단위당 원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3월 달에 160만 원인데
8천 단위를 생산을 했기 때문에 단위당 200원입니다. 그러면 기초에 들어가 있던 고정제조 간접비 원가는 200원이야. 더해보면 20만원 나오죠? 20만원. 그러면 여기는 더하게 되어 있고 빼게 되어 있으니까 거꾸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더해줘야 되죠? 14만원에서 20만원 빼면 120만원 나오니까 X는 얼마다? 140만원이다. 봐두십니다. 변말 초전 이거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20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3일은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사용하며 제조과정은 다음에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이 된답니다. X제품 한 단위당 재료 부피는 200리터, 압착기계시간은 30시간, 분쇄기계시간은 10시간이다. X제품의 단위당 재료 원가가 500원일 경우 제품의 단위당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위 자료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원가는 없답니다. 앞에서 나온 문제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서는 활동별로 배부 기준 단위당 원가를 줬어요. 근데 여기는 그걸 주지 않고 스스로 구해서 계산을 하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운반 부분 한번 봐보시면 연간 가공원가 총액이 20만원이래요. 20만원인데 뭘로 나누면 됩니까? 원가 동인이 재료 부피 리터야. 그러면 5만 리터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40원. 단위당 40원이 나옵니다. 리터당. 그 다음에 압착 활동에서는 똑같이 이제 풀이를 하면 돼요. 90만 원이 나오고 지금 4만 5천 시간이랍니다. 해보면 얘는 20원이 되네요. 그 다음에 분쇄에서는 똑같은 과정. 그래서 저는 여기다 쓰지만 여러분은 시험지에다가 그냥 나누면서 옆에다가 표시하시면 돼요. 50만 원을 2만 시간 해보면 단위당 25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구해놨으니까 이제 각 활동별로 한 제품 생산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곱해보면 여기에 200리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30시간.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10시간.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했던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800원이, 8,000원이 될 것이고, 여기는 600원이 될 것이고, 250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다 더해보면 1,650시간이 나올 텐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거, 문제에서 봐보시면은, X제품 단위당 재료 원가가 500원이 있대요. 얘 더해줘야 됩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2150시간이 되겠다 해서 봐두십니다. 아니 2150원 단위당 원가가. 그래서 답이 4번으로 간다는 거 봐두십니다. 그 500원 놓치지 않습니다. 해서 앞에 있는 문제하고 얘하고 두 개만 연습해 놓으면 한 문제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봐두시고요. 21번, 22번 둘 다 중복되네요. 똑같아요, 문제가. 23번. 다음 중 CVP 분석의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거 참 1번, 2번, 4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3번이 답인데요. 다양한 조업도 수준에서 이 조업도가 CVP 할 때 V입니다. Volume. 조업도 수준에서 원가와 C죠. Cost. 이익, Profit. 세 관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CVP 분석이죠. Cost, Volume, 그 다음에 Profit 해가지고 거기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 그 다음에 24번 다음 중 CVP 분석에서 판매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판매 수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변동 비율이 증가하지는 않을 거고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감소한다? 얘하고는 또 상관이 없고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정해져 있을 거니까 고정원가가 증가한다? 고정원가는 고정되어 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뭐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이익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CVP 분석이니까 공원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판매량이 증가하면.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고정원가. 고정원가는 고정되어 있잖아. 그냥 그대로 스테이야. 머물러 있어. 그러면 총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은 증가한다.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25번 개념입니다. 예산 또는 실제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 이것 보고 안전한계 이런 표현을 썼죠.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허용할 수 있는 매출액의 최대 감소액을 의미하는 용어가 뭐냐. 안전한계입니다. 뭐 쉽게 안전한계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26번 3일에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과 원가제 내놓은 다음과 같다. 3일이 영업이익 7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요. 얘도 손익분기점 판매량 구하는 식에다가 분자에다가 목표 영업이익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당 공원이익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판매 가격 500원에서요. 변동비를 다 차감을 합니다. 직접 재료 원가 90원, 직접 노무 원가 60원, 변동 제조 관제 원가 70원,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 30원 다 더해보면 250원 나오네요. 250원 차감을 하게 되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250원이 되고요. 연간 고정원가가 80만원이고 여기에다가 목표 영업이익이 70만원이야. 얘를 단순하게 얘로 나눠주면 됩니다. 250개를 250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답이 6천 단위가 나옵니다. 앞에서 나온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숫자가 살짝 바뀌어 있습니다. 연습해 두시고요. 27번도 앞에서 나온 문제 똑같은 문제고요. 28번 다음 중 고정원가와 고정 예산과 변동 예산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 모의고사에서 고정 예산, 변동 예산은 계속 개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서 정리합니다. 고정 예산은 특정 조업도 수준에 대하여 편성한 예산이고 조업도가 고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변동 예산은 관련 범위 내의 여러 조업도 수준에 대하여 편성한 예산이다. 조업도가 변동한다. 그 얘기였습니다. 답 2번입니다.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봐두시고. 29번 3일은 전자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분권화된 3개의 제품별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들은 모두 투자 중심점으로 설계되어 있고 각 사업부의 영업자산, 영업이익 및 매출액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각 사업부를 투자 수익률로 평가했을 경우 투자 수익률이 높은 사업부의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투자 수익률이니까 거기 문제 푸실 때에는 시험지에 딱 그냥 푸세요. 영업이익을 평균 영업자산으로 나누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면은 휴대폰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50만 분의 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0% 쉽게 눈에 보이고요. 청소기 사업부는 100만 원 분의 23만 원이야. 그 다음에 23% 문제 따 쓰세요. 그냥 냉장고 사업부는 200만 원 분의 22만 원이야. 11%야.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죠. 답이 4번입니다. 청소기, 냉장고, 휴대폰 이 순서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내부 수익률은 평균 영업자산분의 영업이익이다. 이 산식만 알면 쉽게 풀 수가 있고요. 30번 문제 봐보시면 이 문제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봐보시면 한번 연습합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일의 시장 점유율 차이와 시장 규모 차이를 바르게 계산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 차이가 앞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점유율 차이. 뒤에가 시장 규모 차이예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실제 규모에다가 실제 점유율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실제 규모에다가 예산 점유율이겠죠. 그러면 점유율 차이가 발생을 할 것이고, 제일 끝에는 점유율은 똑같이 두고 예산 규모에다가 예산 점유율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 규모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실제 시장 규모가 10만 개랍니다. 10만 개에 대해서 실제 점유율이 35%고, 그럼 이제 몇 개냐 이게 나왔죠. 그러면 예산 평균 공원이익 제일 위에 있는 거, 이 100원은 공통적으로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10만 개가 될 것이고요. 예산 점유율이 지금 40%야. 40%. 100원은 똑같이 쫓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40%는 똑같을 것이고요. 예산 규모가 지금 12만 개랍니다. 12만 개. 100원은 똑같이 가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왼쪽 계산해 보면 3,500만 원 나오나요? 3,500만 원. 계산 한번 해보죠. 단위수가 정확하지가 않네요. 10만 개에 대해서 35%에 대해서 350만 원. 여기는 350만 원이 계산 결과가 나오고, 여기는 보나마나 400만 원일 것이고, 여기는 480만 원일 것이고, 그러면 이 차이가 점유율 차이로 갈 텐데, 이제 보세요. 여기가 실제고, 여기가 예산 부분인데, 얘는 지금 판매야. 근데 실제가 표준보다 덜 판매했어. 판매가 적었다는 얘기는 불리한 차이야. 50만 원 점유율 차이가 불리한 차이다. 이렇게 갈 것이고요. 다시 얘 차이 8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얘가 실제고 얘가 예산이야. 그런데 실제가 예산보다 적은데 적은 것이 판매액이야. 그러면 불리해. 그래서 불리한 차이가 봐두십니다. 그래서 답이 4번으로 갑니다. 원가하고 차이가 발생을 하죠. 유리하냐 불리하냐 해서 구분해서 봐두십니다. 그 다음에 31번에서 32번 다음에 재무자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법인세 효과는 무시한답니다. 해놓고 박스 밑에 31번 다음 중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요. 봐보시면은 박스 안에서 투하자본 봐보시면 100억인데 타인자본이 50%고 자기자본이 50%랍니다. 그러면 반반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차입금 이자율이 5%고 자기자본 비용이 8%니까 두 개를 단순평균입니다. 반반이니까. 그러면 5 더하기 8 나누기 2 하면은 6.5%.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6.5%가 나오고요. 경제적 부가가치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영업이익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매출액 100억에서요. 매출원가 60억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 10억 빼면 30억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영업의 수익 중 영업 관련 수익은 더해주고요. 영업의 비용 중 영업 관련 비용은 차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과가 얼마 나오냐면 25억 5천 나옵니다. 다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원가 빼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빼고요. 그러면 30억 나오죠. 여기에다가 영업의 수익 중 영업 관련 비용은 더해져요. 그럼 34억 나오고 영업의 비용 중 영업 관련 비용 8억 5천은 빼줘야 돼요. 그러면 34억에서 8억 5천 빼면은 25억 5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투하자본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억이라고 했으니까 100억에 대해서 가중평균 자본비용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6.5억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19억, 19억이 지금 경제적 부가가치도 계산이 됩니다. 봐두십니다. 가장 간단한 모형인데요.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오니까 봐두시고요. 33번 가보시면 3일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해놓고 매출원가 중 4분의 1과 판매비와 관리비 중 3분의 2가 고정비다. 유유 생산 능력이 있다고 할 경우 제품 단위당 700원에 500단위의 제품에 대한 추가 주문을 받아들인다면 회사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추가 주문 수락이 기존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얘는 지금 어떤 문제예요? 특별 주문 수락 시 문제입니다. 특별 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수익 증가하는 게 500단위에 대해서 700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 500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변동, 단위당 변동원가가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것을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요. 박스 안에서 봐보시면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이 1,200원인데 매출액은 720만 원이래요. 그러면 720만 원을 1,200원 나눠보면 생산량은 6,000단이에요. 그래서 6,000단위가 지금 생산량이라 메모해 두시고. 근데 매출원가가 있는데 320만 원 중에서, 매출원가 320만 원 중에서 지금 4분의 1이 고정비랍니다. 그러면 4분의 3이 변동비라는 얘기야. 그러면 240만 원이 변동원가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중 3분의 2가 고정비면 270만 원 중에서 나머지 3분의 2는 다시 변동비란 얘기야. 90만 원은 변동비란 얘기야. 변동비 합계액이 얼마예요? 330만 원이란 얘기네. 그런데 단기에 6,000단위 생산했네. 그러면 6,000단위 생산했으니까 330만 원을 6,000단위로 나눠보면 단위당 550원이 변동원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500단위를 추가로 생산하게 되면 단위당 550원의 변동비가 더 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500단위에 대해서 150원씩 남네요. 그러면 75,000원이 증가를 하죠. 플러스니까. 해서 답이 1번으로 갑니다. 변동비를 발라내가지고 단위당 변동원가 계산하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고요. 유효 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회의 원가는 없습니다.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34번. 3일은 부품의 자가제조 또는 외부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비재무적인 정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제품을 지금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데 외부 공급업체에서 이 부품을 공급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때 생각할 게 뭐냐 그 얘긴데요. 1번 부품을 자가제조할 경우 부품의 공급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내가 직접 만드니까 의존하지 않아 맞고요. 부품을 자가제조할 경우 기존 외부 공급업자와의 유대관계를 상실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죠. 사 와서 쓰고 있다가 내가 자가제조를 해버리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 얘기고요. 3번 부품을 외부 구입할 경우 향후 주문 수량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가 자가제조하는 데에는 거기 설비에 한계가 있잖아. 근데 외부 구입을 하면 그 사람은 그것만 만들기 때문에 주문량이 많은 경우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맞고요. 4번 부품을 외부 구입할 경우 외부 공급업자를 통해 부품의 품질 관리를 용이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했는데요. 부품은 내가 자가제조를 해야 품질 관리가 더 용이할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그죠? 자가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품질 관리가 용이합니다. 이제 다만 그 제품에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든지 특별한 기술이 요구된다면은 자가제조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구입해 오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단서는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공급하는 사람은 그것만 만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면 내가 직접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품을 자가제조하는 것이 품질 관리하는 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35번 3일은 최근에 우주로부터 제품을 단위당 5,000원에 2,000단위를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제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면 위 주문을 수락하더라도 시설이나 고정 원가에 아무런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답니다. 이 특별 주문이네요. 다음 중 우주의 제안과 관련하여 올바른 의사결정과 관련 손익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얘도 특별 주문인데요. 내용이 똑같죠? 2,000단위에 대해서 5,000원. 그러면 2,000단위에 대해서 5,000원이 들어올 것이고 수익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 2,000단위에 대해서 변동원가가 들어갈 텐데 직접 재료원가 2,000원 들어가고요. 직접 노무원가 1,000원 들어갈 것이고 변동제조 간접원가 800원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고정재정건조본건은 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도 발생하는 걸로 봅니다. 그럼 200원까지. 그러면 위에 세 가지 3,800원에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 200원까지 합해보면 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만드는 데마다 4,000원이 드니까 결국 얼마예요? 200만 원이 플러스가 되네요. 그래서 수락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답이 2번으로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36번 봐보십니다. 3일은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 만 단위를 자체 생산해서 왔는데 만 단위 생산 수준에서 부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답니다. 동일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용산이 이 부품 만 단위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을 경우 3일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은 얼마인가? 단,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 고정재정건조본가의 50%는 회피할 수가 있답니다. 그다음에 쉽게 생각을 해보면 외부에서 사오면 직접 재료원가 200원, 직접 넘어원가 100원, 변동재정건조본가 60원. 얘는 발생하지 않아요. 일단 360원은 발생하지 않는데 고정재정건조본가 20원 중에서 50%가 회피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10원은 회피할 수가 있대. 그러면 결국 370원을 회피할 수가 있어. 370원보다 적으면 오케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를 했을 때 단위당 370원을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 370원만큼은 줄 용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답이 3번으로 가죠. 그래서 얘를 수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수락을 하게 되면 만 단위에 대해서 내가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감소하는 비용이 있대요. 앞에 거 360원 했다가 더하기 그 고정재정건조본가 20원 중에서 만 단위에 대해서 20원에 대해서 반전 10원이 세이브가 된답니다. 그러면 보세요. 만 곱하기 x 얘는 마이너스죠. 얘가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니까 더하기 만 원에 대해서 360원 더하기 만 원에 대해서 10원. 한 것이 0보다는 커야 수락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죠? 그래서 다만 단위 붙어 있으니까 370원이 될 것이고, X가 뒤로 갑니다. X는 370원보다 적어야 한다. 그래서 최대 허용할 수 있는 것이 370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봐두시고요. 37번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 중 자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명목 현금 흐름은 명목 할인율로 할인해야 하며 실질 현금 흐름은 실질 할인율로 할인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2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금의 유출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차감한 후에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추정해야 된다. 세후 현금 흐름이 기준이다. 맞아요. 3번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의 전략분인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는 현금 흐름을 파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감가상각비 자체는 현금 유출이 아니지만 그만큼 법인세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 유입으로 봐야 된다. 그것이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 그 얘기고요. 4번 이자 비용은 명백한 현금 유출이므로 현금 흐름 추정에 반영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4번이 중요합니다. 이자 비용은 할인율에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없는 상황을 가정을 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하고 그 이자 비용은 할인할 때 할인율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중요한 질문이니까 봐두십니다. 그다음에 38번도 중복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39번. 다음 중 순연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자본 비용을 상회하면 그 투자안을 채택하게 된다. 얘도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자체 투자안의 수익률이 회사의 자본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투자하면 플러스가 나와요. 그래서 채택해야 돼요. 2번 내부 수익률법은 가치가산의 원칙이 적용되나 순연재 가치법은 그렇지 않다. 이 위에 분에서 나왔죠. 그런데 중요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봐보시면 순연재 가치법이 가치가산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왜? 원 단위니까 금액으로 표시가 되니까. 반면에 내부 수익률법은
몇 퍼센트 비율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니까 가치과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두 방법 모두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죠. 공통점이고요. 4번, 순현재 가치법은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투자안을 채택한다. 맞죠? 40번, 다음 중 제품의 검사 및 시험, 현장 및 라인 검사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지출로서 불량품을 적발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품질 원가. 불량품을 적발한다는 얘기는 검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가 원가로 갑니다. 그래서 평가 원가 답 1번이고요. 나머지는 뭐 계속 거기 각 회분마다 품질 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 다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해 두십니다. 해서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거기 3회차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